자, 이제 저는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제 서비스가 자 보이시죠? devly.oa.gg 여기서 JSP 커뮤니티 일단 요거를 제거할 겁니다. 제 로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도 작동이 되게 할 거고요. 서비스에서만큼은 요거를 빼고 네, 아, 요거 당연히 뺐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였냐? 여기 앱이라고 있어요. 앱. 여기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여기 보시면 뭐 요거 아실 거예요. 이지 프로덕트 모드 요거 요거를 저는 잘라내기 할 거예요. 잘라내기 해서 네 요 앱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퍼블릭 스태틱 불린 이즈 프로덕트 모드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변수를 받아다가 이런 변수가 그쵸? 만약에 이런 변수가 뭐예요? 없다. 그리고 또 이 변수의 값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return false. 그 외에는 return true.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걸로 이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get context name 보이시나요? get context name은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get login URL, get mail URL. 메일이야? 이건 잘못 썼네요. main URL인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바꿔야죠. Alt, Shift, R 눌러서 메인으로 바꿔야죠. 메인. 엔터. 아, 자, 저는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만약에 is product 모드가 참이면 뭐예요, 여러분? 컨텍스트 네임은 루트니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포트도 어때요? 포트도 만약에 is product 모드가 참이면 뭐예요? 443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도 할 겁니다. get protocol 2 만약에 현재가 뭐다? 이 프로덕트 모드다. 그럼 어떻게 해요? HTTPS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모드가 아니면은 HTTP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public static string get 앱 URL로 할 거예요. 앱 URL. 앱 URL은 자, 보세요.
일단 get product name을 불러와요.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네 get 사이트 도메인도 불러와요. 이렇게 사이트 도메인도 아시겠죠? 만약에 프로덕트 모드면 어떻게 한다? devly.y.g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네 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만약에 get 포트 그 사이트 포트가 이게 80이거나 80이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443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80도 아니고 443도 아니면 생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아이고. 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get 사이트는 뭐야 이거? 이거는 get 사이트 네임으로 바꿀게요. 네. 자 이제 get 앱 URL 이거 보이시죠? get 앱 URL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서 get 컨텍스트 네임. 컨텍스트 네임이 뭐예요? 랭스가 0 이상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앱 URL에다가 붙여야죠. get context name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걸로 퉁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이렇게 퉁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현재가 뭐다? 현재가 로컬이에요. 로컬이면은 get app URL이 어떻게 나오죠? get site 프로토콜이 뭘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현재가 로컬이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app URL에서 일단 이렇게 site 프로토콜이 나오겠죠? site 프로토콜이 뭘로 나온다? HTTP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해서 뭐 나와요? 그 다음에 site 도메인은 localhost로 나오겠죠? localhost 그 다음에 get 사이트 포트가 뭐예요? 8083이니까 네, 80도 아니고 443도 아니니까 붙여 네 붙입니다. 8083 그 다음에 get 컨텍스트 네임이 뭐예요? JS 커뮤니티죠? 그니까 네 있어요. 있으니까 뭐 붙여요? JSP 네 get 앱 URL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만약에 이게 개발 서버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만약에 운영 서버다 운영 서버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보세요. 자, 사이트 프로토콜이 뭘로 나오죠? HTTPS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이트 도메인은 뭘로 나와요? 이걸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get 사이트 포트는 뭐 나와요? 443 나오죠. 그러면은 네 뭐예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80도 아니고 443도 아니어야 된다. 근데 네 잠깐만요. 443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이게 false니까 얘가 실행이 안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 생략되고 그 다음에 get context name이 뭐 어떻게 되죠?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생략한다. 그러니까 이제 앱 베이스 URL이 네 로컬 서버에선 이건데 운영 서버에선 이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메인 URL을 여러분 과감하게 요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메인 URL이 이제 보세요. 고객이 꼭 유저 홈에 메인을 들어갔어야만 했지만 이제 뭐다? 안 들어가도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뭘 믿고? 전 이걸 할 거예요.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네 만들어요. index.html을 만들어요. 느낌표 탭 하고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location replace usr 홈의 메인. 자,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index.html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가버리겠죠. 자, 한번 제가 한번 실행을 하고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실행을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어딨어? 시드라이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피니시. 그러면은 네, 뭐 생겼죠? 어딨어? 아, 그쵸, 이거죠. 들어가서 업로드 하시면은 네, 오뚜기 누르고 덮어쓰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왜 안 될까요? 일단 로컬에서 한번 해볼게요. 로컬에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이렇게 바꾼 다음 한번 로컬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누르고 요거 한번 없애 볼게요. 되죠? 잘 되잖아요, 지금. 컨트롤 U를 누르고서 여기를 제거를 하면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기 자동으로 이게 붙어요. 잘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IP로 들어가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엔터, EXIT 한 다음에 엔터가 컨트롤 C예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 8080 매니저 아닌데? 여기 아니죠? 요거의 매니저가 아니죠? 바보. 네, 데블리죠. 데블리 요거의 매니저로 들어가야죠. 여기서 JSP 호스트 매니저 요거를 제거 한번 해볼게요.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거하면은 사라지죠?
다시 한번 배포를 해서 올려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그 다음에 절대로 여기선 F5키를 누르지 마세요. 여기 시작됐네요. 자, 요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걸로는 잘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를 제거해서 잘 되네요. 자, 이제 보세요. 요거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걸 제거하면 이렇게 잘 나오죠. 이해되시죠? 네. 내가 뭐 한 거지, 여태까지? 그쵸.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작업 때문에,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을, 아,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제가 아이디 찾기 해볼게요. 아니, 비번 찾기. 이거 한 다음에 아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컨텍스트 네임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네,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없애려고 한 거면은 JSP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네, 한 번에 가자 그래. 여기 디스패처 서블리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앱에서 이즈 프로덕션 모드가 만약에 참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프로덕션 모드가 참이면은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오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int min bits count가 5다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production 모드다 그럼 4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 로직을 복사하지 말고 네, 최소한의 이런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타입 인덱스가 2고 컨트롤러 네임 인덱스가 3이고 이게 4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런데 2, 3, 4인데 만약에 현재 모드가 뭐예요? 현재 모드가 프로덕션 모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의 값이 1, 2, 3으로 바꾸겠죠. 이렇게.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바보.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우리 당당하게 뭐 하면 돼요? 요거를 JSP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root.y 이렇게 가야죠. 저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얘는 지울게요. 자, 됐죠? 보이시나요, 이제? 이제 이것만 접속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잘 돼요. 그 다음 비번 찾기도 잘 되나 보겠습니다. 유저 1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 비번 찾아줘. 그러면은 과연 뭐라고 왔을까요? JSP 커밋 사이트 임시 내용. 여기 과연 잘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바꾼 보람이 있으면 잘 됐겠죠? 아, 깔끔하게 잘 됐죠? 이제 여기 나온 것도 돼있고, 그렇죠? 포트도 안 나오고, 앞에 이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로그인 하러, 그러면 로그인 URL만 깔끔하게 딱 나와서 클릭하면은, 네. 아우, 잘 되네요. 됐습니다.